그래서 이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본 이념으로 생각해야 돼. 조현증 환자를 다루려면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해줘야 돼. 태양이 이렇게 얼음을 녹이듯이. 그렇지 않고 통제를 하려고 하거나 억압을 하려고 한다든가 그럼 더 악화돼 버려. 더 마음을 문을 안 여는 거야. 더 강화돼 버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이 있더라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정신과 그 병원장인 이제 의사였는데,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 치료했어, 내가 사례를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해주면은 결국은 마음을 열고, 아, 치고 되더라. 이 사례를 국제적인 데 가서 발표도 하고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현증 환자를 다룰 때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좀 해야 되고, 또 약을 먹을 때는 약 있죠? 약을 함부로 끊으면 또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약을 줄이는 방향은 좋아. 점점 줄이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반드시 대체 요법을 생각하고 약을 끊어야 돼. 대체를. 자네 이제 약 먹고 있지? 네. 무조건 올라가지 마. 무조건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약을 먹되 이제 몸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줄여가는 게 괜찮아. 그 대신 대체 요법이 필요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대체? 대체. 그런데 완전히 끊겠다는 욕심, 대책 없이. 대책이란 건 뭐냐면 약을 대체할 수 있는 요법. 약. 그거는 뭐냐면 산소밖에 없어. 산소. 어? 호흡 있죠. 호흡. 깊은 심호흡이나 흔들호흡을 하거나 자꾸 호흡을 해주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 약 대신. 이게 약이에요, 이게. 산소가. 그래서 그런 분들도 내가 봤어. 약을 딱 끊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호흡을 해. 내가 스스로 통제하는 애들도 봤어, 내가. 스스로. 그게 가장 현명하잖아요. 약을 지나치게 먹다 보면 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약을 먹더라도 그러면 장기를 또 잘 풀어주면서 약을 먹으면 괜찮아. 간이지, 간. 어이, 친구, 간. 네. 간. 간을 자꾸 풀어주라고, 복부. 복부를, 자꾸 복부를 풀어주고, 그러면 약의 부작용, 신장도 풀어주고, 그러면 약의 부작용을 또 없앨 수 있어. 복수가 간에 쌓이잖아. 그럼 약을 먹어도, 부작용 없으면 먹어도 되잖아. 응? 네. 그러면 간이라든가 장기 푸는 거 있잖아. 간 푸는 거 앞서 내가 공부시켰는가? 푸는 거? 이게 간이라도 매일 좀 풀라고, 간. 막 트름하면서, 응? 간을. 그 다음에, 뭐, 이게 장기 푸는 방법을 지역적으로 풀면서 호흡을 해줘. 흔들어 호흡 같은 거 있잖아. 흔들어 호흡. 흔들어 호흡. 자꾸 산소를, 척추를 움직이면서 이런 요법을 통해서 이렇게 숙달이 되면, 약을 이제 완전히 끊고도 활동하는 분이 있더라니까? 내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조절을 한단 말이지. 이게 완전히 숙달돼야 돼. 그러니까. 무시죠. 매일 생활화가 돼야 돼. 이걸 극복하려면. 근데 몇 번 하고, 근데 보통 보면은, 좋아지면 안 해. 한 6개월 정도 안 해버려, 아무것도. 그럼 또 재발돼. 6개월이 맥시멈이더라고. 계속 해줬으면, 수영을 하면 괜찮은데, 안 해버려요. 좋아지면. 좋아진 줄 알고. 6개월까지는 이제 멀쩡한데,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뇌가 또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문제 생기더라고, 반드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완전히 수행자를 거듭놔야 되고 꾸준히 몸 관리를 해줘야 돼. 몸을 호흡을 하거나 풀어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이 점을 알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현명하게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조현증 환자라도 일상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결혼도 해갖고 살 수도 있어. 결혼. 뭐 임신해갖고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오는 애도 있었어요. 조현증 환자가 여성에 약 없이도 막 번데가지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산단 말이지.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단 말이지. 끊는 사례도. 그러니까 이제 문제 이게 정신 문제 산소를 많이 하고 복부를 잘 풀어주는 거 이걸 아주 매일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러지 않고
그냥 쉽게 그냥 뭐 통제하려고 하고 막 그냥 어? 이렇게 하면은 더 문제가 생겨. 더 문제가 무조건 그냥 막 그냥 입원시키려고도 하지 말고, 그럼 필요할 때는 또 입원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뭐 폭력성이 막 나온다든가 그러잖아요. 그걸 잘 관찰을 해야죠. 근데 나온다는 걸 보면 몸에 문제가 있어. 반드시 또 부모가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고. 부모가 왜 부모가 수행을 안 하는가? 수행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응? 그 원인이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자꾸 어렸을 때부터 막 잔소리를 했다든가 자꾸 강박을 줬어요. 분명히 그걸 치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 탓은 없어. 그냥 자식의 문제는 부모 탓이에요. 엄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특히 6세 이전에 잘못된 그런 교육은 평생 가버리면 무식이 딱 각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바꿔주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완전히 치유가 되도록 해줘야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조건 약이나 병원에 의존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 이거는